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 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수요일이 벌써 끝나게 되었는데요. 기리분들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장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내일부터 또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리분들 중에서 어제 방송을 보지 못하셨다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업로드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는 시황정리란 경제 뉴스가 나뉘게 되었고, 시황정리는 매일 4시 반 정도, 그리고 경제 뉴스는 6시 반 정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어제 영상 중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어쨌든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구름이 조금 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는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야, 공기 좋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하지만 10시가 넘어서고 난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더니 결국 보합에서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낮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0.3%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는 보합, 코스닥은 마이너스 0.3%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개인분들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리분들이 보셨을 때 코스피 3224라는 수치는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건 기리분들도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지금이 과연 절대적인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확률이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순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쭉쭉 뻗어나가기보다는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을 확률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보수적인 마인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이제 3200 이상에서는 매수할 때보다는 그래도 이제 현금 비중이 혹시나 없다면은 현금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불과 2주 뒤죠. FOMC가 있으면 그 전후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같이 고민했다시피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니까 테이퍼링 또한 악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 있는데요. 그런데 저 기릿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도 그랬죠. 항상 두 가지를 잊지 마라. 첫 번째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를 잊지 않는 것이다. 저 기릿도 거기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3200 이상에서는 이렇게 개인분들을 따라서 매수하는 시점보다는 지금 이미 주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혹시나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이 100% 주식이라면은 거기서 한 10% 정도는 덜어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아마 많은 기리분들이 이미 현금 비중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쉬어갔고 그 와중에 개인분들은 매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를 했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걸 받고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300억밖에 매수하지 않고 그 물량을 개인분들이 받았으니 오늘 시장은 안 좋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의 연기금은 200억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환율을 보자면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아직 제대로 돌아오진 않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환율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꺾여서 내려가는 추세를 유지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상위 매수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분들은 LG화학, 오늘 또 2%나 떨어졌군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2% 떨어졌고요. HMM,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 시젠, 네이버, 한국전력 순으로 매수를 했군요.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선물, 인버스, 고버스를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두산퓨얼셀, SK텔레콤, OCI, 효성TNC, LG전자,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했군요. 마지막으로 기관을 보자면 기아, OCI, 현대차, 두산퓨얼셀, 호텔신라, SOE, 한진칼, DB하이텍, 한국단자, 삼성전기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WA 항공. 오늘 항공주가 훨훨 날아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해외여행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죠. 그리고 어제 얀센이 단 18시간 만에 90만 명분의 예약이 꽉 찬 거를 기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뉴스 시간에서 이 뉴스를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니까 곧 해외여행 가겠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는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붙은 애들이 쭉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로서 지난주부터 계속 각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굴삭기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한몇달 되었군요. 그때 같이 바이든 인프라 관련주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두산에 관련된 기업 주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출판사 오늘 6%나 올랐는데요. 자, 기리분들 참고로 삼성출판사는 오른쪽에 있는 핑크퐁이 있죠. 핑크퐁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갑자기 왜, 왜 올랐나? 그 이유는 바로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요. 화성을 항상 가고 싶어 하는 그 남자가 아기 상어를 소환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걸 봤더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다가 아기 상어를 언급했다는 소식에 삼성 출판사가 6%나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가 코인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 주식도 하나 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주식시장이 항상 논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오늘 한2% 정도 빠지면서 조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이렇게 플러스 0.2%에 마감되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스피가 더 올라가려면 결국 삼성전자가 82,000원을 뚫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가 더 올라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현대차와 기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내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지난주 금요일이 부활의 신호탄이었는지 이렇게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다뤘다시피 올해 하반기에는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다 이런 기사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게 진짜일지 한 번쯤은 꼭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스펙이 주르륵 주르륵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보시는 기리분들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상대적으로 싸네. 야,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 어차피 내려봐야 2천 원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펙은 진짜 움직임이 없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꼭 생각해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스펙은 절대 건들지 말자 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자, 오늘의 시황 정리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저 기리과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 6시 반에 뉴스도 봐주실 거죠? 지금까지 기리씨였습니다. 빠이요.